이번 주제는 스타벅스 분석입니다. 국내 매출부터 보시죠. 한국 스타벅스는 25년간 국내 매출 1위를 수성합니다. 2010년 전후로 카페베네의 폭풍 성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직영 주력의 투썸과 커피빈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이들을 압도하며 2021년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2023년에는 매출 2조 9,295억 원을 달성합니다. 다음은 국가별 매장수입니다.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제외하였습니다. 2000년 초기 스타벅스는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을 주력으로 확장을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거대 시장 중국이 스타벅스 매장수 2위에 등극합니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은 스타벅스 매장수 기준 3위에 오릅니다. 다음은 국내 매장수입니다. 1999년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1호점이 개점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이디야의 무서운 가맹사업 확장이 시작됩니다. 2010년 전후로 카페베네와 엔젤이너스 등이 매장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이디야가 매장수 기준 1위에 오릅니다. 스타벅스는 이디야에 이은 2위를 지키며 매장수 확장을 이어갑니다. 메가커피, 폼포즈, 백다방, 저가커피 3인방의 폭풍 성장이 시작됩니다. 반면 2024년 1분기 기준 스타벅스는 국내 매장수 1914개를 달성합니다. 다음은 텀블러 매출입니다. 락앤락이 2000년 이후 국내 텀블러 시장을 장악합니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2013년부터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참고로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8%를 MD 및 텀블러 매출로 일괄 적용하였습니다. 일본의 서모스를 비롯하여 많은 유통 수입사들이 스타벅스의 아성을 넘기지 못합니다. 스타벅스는 2023년 MD 추정 매출 2,344억 원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가격입니다. 1999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은 3,000원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이디야가 2,500원짜리 커피로 커피 전문점 가맹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커피빈, 파스쿠찌, 투썸, 할리스 등은 고가 전략을 내세우며 승승장구합니다. 백다방에 1,500원, 저가커피가 등장합니다. 백다방에 이은 메가커피가 1,500원, 저가커피 시장을 확장합니다. 스타벅스는 2022년부터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스타벅스가 여러분에겐 어떠한 가치인가요?